제가 어저께 밤에 가서 좀 걱정이 된게 어제 넘어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걱정도 되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 찬송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이한해 동안도 모든 염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이니까 꽤 오래됐는데 제가 저녁 SBS 뉴스를 보는 중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메인 뉴스에 1943년 해남에서 한 소년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중학교를 진학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 전 상서.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너무 공부하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써가지고 우표도 없이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주소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소 모르니까. 우편 배달부가 그걸 받아들고 그냥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 해남 우체국장에게 갖다 줬어요. 우체국장이 보고 읽어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목사님에게 편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해남읍교의 이준목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월말에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집회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 녀석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내요. 주소도 없는데. 찾아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다녔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마다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선배가 먼저 신학을 해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 교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장로의 교단 소속인 바로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입학을 할때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저 해남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 1972년도에 해남읍교회 목사님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스위스의 바젤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8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2일 날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오영석 총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SBS 뉴스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은 것을 간추려서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 제가 뉴스도 반가웠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보다도 더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 상서, 편지를 써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편지 쓰듯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가난하니까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일하면 돼. 약한 사람이나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한 촌동네의 어린아이가 하나님 전 상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 귀한 인물을 키워낸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짓고 끝나버릴 인생이었지만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진 것이죠. 기도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원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가고 있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 있지만 그 기도원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형편이고
여타의 기도원들은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막 팔아야 될 상황 속에 놓여있는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기도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밥 먹는데 줄을 서서 한 시간씩 있어야만 밥을 먹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시면 기도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딸이 썼고 하나는 엄마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딸도 엄마도 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딸이 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발 나 교회 나오라는 얘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야 기도도 참 별난 기도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넘기다 보니까 엄마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엄마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딸 제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엄마가 된 것 같은데 둘 다 응답된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기도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계속 했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엄마는 더 이상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엄마는 딸이 교회 나오니까 더 이상 우리 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응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메시지는 기도 시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 시간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보통 하루 3번 보통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책망도 하셨지만 왜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됐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건 누구를 따랐는가 하면 다니엘서 나오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 기도 그리고 점심 기도 저녁 기도가 있었어요. 아침 기도가 바로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 9시 정도예요. 6시 기도 시간은 점심 시간이에요.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쯤 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이 사도행전에도 기도 시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도 시간을 보면 이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그것은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습관, 좋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하루 이틀 해가지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고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늘 그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한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지고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매일 만나는데 매일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면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 기도할 게 많아집니다. 우리 성도가 저한테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가 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늘 꾸준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십시오. 여기는 기도 시간이 더 이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6시예요. 아침 6시에 기도를 하러 모이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 기도 시간에 180명, 한 200명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가 아예 저하고 교육자들밖에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모이는 게 막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50명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직접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300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같이 기도는 하는 모양인데 현장에 나오는 애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4시 40분쯤에 깼어요. 알람을 해놓지 않아도 여러분 그 시간에 깨요. 제가 원래 기도를 위해서 깨는 시간은 보통 4시에도 일어나고 4시 반에도 일어나고 어떤 날은 너무 일찍 자가지고 3시에 깰 때도 있고 2시에 깰 때도 있어요. 깨면 뭐 하는가 하면 잠이 안 오네. 그러고서 누워있질 않고 그냥 예배당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도 보고 그 시간에 설교할 말씀들이 쭉 정리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밤에 10시 넘어서 KTX 타고 올라가면 서울에 가면 12시가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시쯤 될 텐데 여러분 저는 1시에 들어가든 2시에 들어가든 3시에 들어가든 늘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1시나 2시에 장례식하고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거의 자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서 반드시 제가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반드시 일어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이면 깨지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혼자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도를 함께 하면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께서 훨씬 더 잘 응답하신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드리면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둘보다도 셋이, 또 열 명이, 그리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큰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6시 새벽기도 제가 온라인으로 딱 열어놓고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힘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제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친한 친구가 뭘 했느냐?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시간만 나면 쇼핑하러 갈 수도 있어요.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기도하러 가는 것,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 함께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다가 오늘 3장에 보면 기도의 장소가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성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의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가 더 잘 되고 어떤 분은 자기 방에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시간도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만 꼭 맞추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밤 9시만 되면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분은 멀어서 예배당에 못 가지만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벽 기도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접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장소도 중요해요. 어딘가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거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실은 어딥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안 보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지 기도의 골방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골방이란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진실하게 한다면 이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재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말씀이 딱 마치고 나면 엎드려서 기도해요. 요즘은 제가 일찍 하고 말씀 끝나면 바로 나오지만 그때는 새벽 기도가 5시였을 때예요. 그래서 한 4시 반쯤 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1시간쯤 기도하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보다는 좀 오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40대 초반에 기도에 자존심을 걸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끔 뒤를 돌아봐요. 몇 명 남았나? 그래도 제일 늦게 가야지. 근데 여러분 강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고 돌아보면 여전히 계세요. 그래서 한 시간 반쯤 기도하고 보면 그때도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손 들고 나옵니다. 아, 저는 빨리 가서 준비해가지고 또 교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분은 늘 그렇게 남아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늘 기도하시던 그분. 그분은 여러분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를 섬기다가 내려오신 권사님. 장로님 부부예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산정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천국 갔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평양 사실 때도 엄청난 부자였고 전쟁 중에 월남에서 내려왔는데도 월남에서 내려올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몸에 금을 차고 왔대요. 금을 잔뜩 두르고 와서 그래서 이쪽에 와서도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한동안 저기 공릉동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집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정원에 잔디밭이 쫙 있는데 수영장이 있었어요. 노천 수영장. 수영장이 있을 만큼 집이 컸습니다. 마당도 크고 그리고 집도 정말 잘 지어놨어요. 교육자들 늘 초청해서 같이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시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권사님이 저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구경을 시켜줬어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저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그 좋은 집에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문을 여니까 기도의 탁자가 있었고 성경에 놓여 있었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그 방에서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방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이 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분이 천국 가시고 장로님도 천국 가시고 그리고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처럼 섬겨요. 권사님이 사위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마치 그 장로님처럼 섬겨요. 정말 그 장로님 권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늘 주머니에 돈이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였는데
제가 뭐가 일이 생기면 목사님 얼마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 바로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200만 원이 나와. 근데도 돈이 아직도 있어요. 300만 원인가 그럴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늘 밥 사주시고 성도들 대접하고 제 온 집에 우리 교육자들 초청하면 그분이 평양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만두 빚고 불고기하고 그리고 냉면에서 그래서 대접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러던 우리 천국 갔는데 그 따님 권사님이 열심히 섬기십니다. 우리 그 따님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더도 덜도 말고 우리 어머니처럼 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 섬겨요. 그 남편 되시는 사위 장로님도 이비인후과 의사이지만 정년이 다 될 때까지 헌신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분의 기도방 얼마나 제게는 소중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기도방을 갖출 만큼 그렇게 집이 크지 않아도 제가 어머니 기억이 납니다. 저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모습.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를 찾아도 엄마가 안 계세요. 그런데 조용히 들어보면 어디선가 소리가 나서 그 방문을 열어보면 어머니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간 다음에 어머니가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 덕분에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도 오래 못 사셨어요. 60 막 넘으셔서 교통사고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산재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모습도 보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도 늘 기도의 방을 갖고 계셨어요. 기도방. 그 기도가 저를 만들었고 그 기도가 저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진짜 만 원도 주지 않으셨어요. 줄 게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의 약수동에 큰 집에 살다가 완전히 몰락을 하셨어요. 서울에 변두리로 이사가가지고 집 한 칸 겨우 마련했는데 그것까지 다 날아가고 우리들이 잠잘 방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푼도 준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할 때까지 아무도 저를 돈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그런데 가장 큰 유산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는 제게 돈을 주진 않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 속에 포장이 돼서 제게 왔는지 몰라요. 제가 산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1994년 12월 27일 날 산재교회 부임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까지 마치고 꽤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38살에 목사 안수 받고 39살 딱 1년 됐을 때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이듬해 10월 15일 날 산재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 볼 줄 아는 우리 산재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밖에 안 된 제가 교회가 설립된 지 89년이 된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를 키웠고 저는 교회를 키웠어요. 부목사 1년밖에 안 한 사람을요 산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돈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늘 저에게 온 마음을 쏟아부으셨던 어머니가 하늘로부터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남들만큼 못해줘서 어떡하니 그럴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방한 칸도 못 만들어주고 이게 속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이 물려줘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안 줘서 생기는 문제보다 너무 많은 것을 물려줘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려주면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사는 동안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며칠 분을 주셨어요? 하루에 딱 하루 분을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 분을 주셔서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루에 하루 거밖에 안 주셨을까? 일주일 거 하루 한 번에 주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행을 하잖아요. 양식을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 분을 주신 것은 뭘까요? 매일 하늘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1년, 10년 살 것을 모아놓은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지만 이게 여러분 매일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날 그날 주신 은혜가 감격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복이지 않겠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을 그날 주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표적,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늘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는 중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와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벌떡 일으켰어요. 나는 은과금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걸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도 줄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은과금은 없어도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면서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베드로가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또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 동안 베드로 사도는 일주일 정도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죽고 헤로당은 여러분,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 기간에서 죽이지 못했지만 유월절 끝나면 죽이자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내일이면 나가서 죽어야 될 그 전날 밤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를 깨워서 집에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갑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너무 넓은 사람이 집에서 같이 모여서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고 마리아의 그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요한은 늘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바울사도에게 여러분 유익한 사람, 베드로사도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더니 뛰어들어가요. 문도 안 열고. 그리고 와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반응이 뭐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그러질 않았어요. 베드로사가 왔다 그러니까 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굉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사도가 정작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너 미쳤니? 아니요 정말 오셨어요. 그랬더니 12장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걸 거야. 여러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정말 문 열고 보니까 베드로였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고 설마 되겠어?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길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만 해도 아니 기도하러 가려고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2차 전도에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성도를 전도해서 그 성도의 집에서 묵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가예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왔는데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자들 몇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마음만 열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열고 바울 사도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가 처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또 기도하러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만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나님이 길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의 장소에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기도를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짧게 기도가 끝나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니까 목사님 문제가 많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났는데도 말할 게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해지면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꿈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일하게 없어서 막 꿈꾸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종 나이 많고 경건한 종에게 신부름을 보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배우자를 구하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경건하고 자기 집에서 오래된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이 신부감 집에다가 보낼 혼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뭐 신부감 결정도 안 됐는데 선물부터 잔뜩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홀이라는 성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나이 많은 종이 앉아서 물을 마시고 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24장 15절에 나오는데 기도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제가 신부감 잘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가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나요? 바로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세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10년, 20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지만 놀라운 일들은요, 기도 시작을 해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놀랍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자를 하나 만나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잘 떠서 이 노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또 물을 떠서 그 짐승들에게 물을 다 주는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큰일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심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가서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을 거라고 빨리 정리하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래요? 바로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잠깐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집에 가는데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너 죽을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아직 성읍 가운데도 오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와요.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여러분 놀랍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가지고 그의 수명이 연장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서만이 아니에요. 시작만 해도 놀라운 일,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놀랍게 구체적으로 신비한 응답이 임하고 기도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바로 돌아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으면 은과 금이 없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운영하면서 아 돈이 없어서 잘 안 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은과 금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나이도 늙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들을 붙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죠 제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줄 아세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힘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기도 때문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못해줘서 죄송해요. 그럴 때 제가 그래요 빨리 천국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힘은 뭐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시간마다 엎드려서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를 볼 때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 가서 더 이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어머니처럼 그분들이 아버지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힘에 의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당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예배당도 커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프면 우린 기도했어요.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났어요. 그때는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어요.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 가. 목사님도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라고. 여러분 은과 금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은과 금은 우리들의 많은 물질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못 배웠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많이 없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은과 금도 있고 우리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 못 배웠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그 사람을 뛰어넘는 역사를 펼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그 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유 제자들이게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네. 주님 고쳐주세요. 그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왜 우리는 안 됐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이전에 보면 제자들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이에요. 근데 9장에서는 갑자기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꾸준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실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늘 그 시간이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시간 새벽이 기도하고 밤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 기도하러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저 떠듬거리면서 하는 기도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 계산하면서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늘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해야 끝났어요. 뭐가 끝났는가 하면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요즘은 뭐 국가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힘들게 아이를 공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갚느라고 막 5년, 6년 고생을 하신 목사님들.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안쓰러워요. 근데 여러분, 나 이제야 이렇게 대학 보내느라고 빚진 것 갚았어요. 놀랍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돼 있는 모습.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지만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감격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돈은 없어도 빚을 내서 공부시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신 그 목사님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줬지만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싹 몰락하는 바람에 여러분 중학교 등록금도 안 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신문 동아일보를 돌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저녁신문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보급소 가서 신문을 받아다가 예전에는 신문도 여러분 요즘처럼 착착착착 다 접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신문이 그냥 낮장으로 나오면 그거 다 껴야 되고 비가 오면 비 안 맞도록 해야 되고 그러던 굉장히 힘든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문 돌리면서 돈 벌어서 중학교 그래도 학업이라도 좀 마칠까 싶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서울역에서 그냥 기차를 타고 주머니에 400원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엄마한테 400원 겨우 얻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얻어서 겨우 기차를 타고 갈 데가 없었어요. 인천으로 무조건 가서 동인천역에 내렸어요.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동인천역에 탁 내려서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깜깜한데 십자가가 보였어요. 십자가 보이는 곳으로 무조건 갔어요. 거기가 인천 내리감리교회.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셔서 세운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겨울이었으니까 추운데 그 이렇게 기름 때는 날로 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제대로 됐겠어요. 집을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때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집에 빨리들 안 갔어요. 저도 거기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툭 건드리더니 따라와 봐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청년이에요. 너 갈 데 없니?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자기 집에 가서 재워줬어요. 그렇게 화려한 집이 아니고 단독주택 그저 초라한 집이었는데 여기서 좀 자. 너 있을 만큼 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서 이틀 밤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도 답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손 들고 다시 집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집을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밤 12시에 집에 가다가 에이 교회로 가자. 집에는 못 가겠다. 교회에 딱 갔는데 밤 12시에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당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밤 12시에 왜 도대체 예배당 문 앞에 서 계신지. 관선아 어디 갔다 오니? 제 손을 딱 잡고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에 쭉 따라 들어갔더니 유 앞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어머니가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틀 동안 방황하다가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 이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집에 가자. 제 손 딱 잡고 집에 갔어요. 자라.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아침이 됐는데 밥 차려주시더니 학교 가라. 그리고 93세에 천국 갈 때까지 그때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저도 말도 안 했고. 왜 그랬을까요? 말해봐야 서로 마음만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왜 그런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거부 마치고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 월급 주는 군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나이도 28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정훈장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원을 마쳤기 때문에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는 장교가 됐어요. 첫 월급 13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6개월 동안 장교 생활을 했어요. 훈련 기간 빼고. 그러니까 13만 9천 원 받으면서 마지막 나올 때 15만 9천 원을 받았어요. 36개월 동안 여러분 13만 9천 원, 14만 9천 원, 15만 9천 원 받으면서 얼마를 모았는지 아세요? 500만 원 모았어요.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군대에서 주는 군복 입고 군대 안 와서 가능하면 장교인데도 쪽팔리지만 그냥 사병들하고 같이 밥 먹고 돈을 안 썼어요. 500만 원 모아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하고 400만 원으로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제가 옥탑방 총신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근처에 옥탑방 전세가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 옥탑방이 화장실도 없잖아요. 물탱크 자리에다가 그냥 방 하나 꾸며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계단 내려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다행스럽게 교회에서 지하 방을 하나 줬어요. 신혼살림 차리라고. 그래서 예배당 지하의 방, 그게 제 신혼집이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 빼가지고 그걸로 결혼하는데 다 쓰고 그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둘 낳을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하늘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그분을 쳐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힘든 줄 몰랐고 지치지 않았고 그래도 여러분 순조롭게 길이 잘 열렸어요. 제가 여러분 산재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아이는 큰아이가 막 3돌 지나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첫 돌 지나서 산조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산조에게서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서초동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서 자랐어요. 제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돈 걱정은 안 하면서 컸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는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워낙 전능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기 전에 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한 것은 나는 가난해서 하늘아버지만 쳐다봤는데 그래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 전능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로 인해서 넉넉하게 사느라고 하나님께 기도 못한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지만 저는 하늘 아버지 쳐다보면서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넉넉하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큰아이가, 아빠 나는 나중에 아빠 나이가 됐을 때 아빠만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겁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래도 그때는 은행에 취직하고 뭐 그러면서 살던 시대였지만 지금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마쳐도 갈 데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키울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늘아버지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것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도했더니 생각도 못한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좋은 집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놨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 시간을 갖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아세요? 교인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목사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어떤 지역에서 목회하느냐를 따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얘기하고 있는 가장 여러분 자본주의의 추한 부분만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얼마나 감동받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노후천 목회자들 늘 이렇게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접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섬에 계신 분들만 전부 초청을 했어요. 섬에 계신 분들 섬에 계시지만 큰 섬인 제주도는 가보지 못한 분들이라서 제가 그분들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고 그리고서 한 분 한 분 버스 안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흑산도에서도 배 타고 또 가야 되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60세 후반 지금의 제 나이 같은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9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제일 젊은 사람이 70대고 대부분 80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매년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이분들 다 가면 저는 더 이상 목회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분들 잘 보살피다가 천국까지 잘 가시도록 해드리는 게 제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비전입니다. 존경스러웠어요. 누가 그분을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주님이 보시면 그분을 얼마나 훌륭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섬, 그 낙도에 외롭게 사시는 그 어르신들을 잘 섬겨드리는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어느새 금가운이 얼마나 많은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가장 추한 부분만 본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은과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걸 내 능력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을 물려주시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